꿈입니다. 오늘은 춘희역과의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지하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 크기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이렇게 지상 주차장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차단기가 생길 예정이라서 지금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건물의 전체 모습. 1층에는 상가들이 준비가 되고요. 여기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여기도 아파트를 들어가는 입구와 상가 입구가 있습니다. 나와보면 상가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춘희 사거리를 조금만 가면은 춘희역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조금 걸어가시면 춘희역이 나옵니다. 큰길 쪽에서 본 우리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지하철 7호선 5분 거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기자비 하와TV의 흑곰이에요. 허! 흙수저일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의 흑곰이에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마TV는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부천 도당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부천 도당동의 신축 아파트, 제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마 예전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마가 50평짜리 테라스를 덤블링도 하고 뛰어도 다니면서 막 했었던 그 50평짜리 테라스 영상 보셨을 겁니다. 네, 예전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그때 그 50평짜리 테라스보다 조금 작지만 우리 테라스 변태님들이 그래도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통테라스예요. 요즘은 테라스가 정말 인기가 많죠. 그래서 신축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테라스부터 먼저 분양이 됩니다. 테라스는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나 여기다 테라스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건물을 만들다 보니 아주 특별하게 생겨난 곳이 그곳이 바로 테라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공간을 불법 가건물을 지어서 집을 넓혔죠. 하지만 이제는 테라스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공간이 생겨난 곳입니다. 이번 현장 물론 이 테라스 세대들부터 먼저 분양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테라스 위에 있냐면요. 지금 이 세대가 계약이 되었는데 해약을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는 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 꿈이에요. 이번 현장 하나 남은 테라스를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춘희역이죠. 춘희역 5분. 이 역세권.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집 앞에 1초. 바로 앞에 있어요. 1층은 상가가 준비 중이고요.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재래시장이 있고요. 대형 마트, 대형 병원 등의 인프라가 두말할 것 없는 현장입니다. 넓은 거실에 방 4개,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이렇게 통 테라스까지. 분양가는요?
4억 초반입니다. 10주금은요? 12주금은 6,600만원입니다. 저희 하마TV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12주금이 부족하시면 언제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집값은 항상 오르고만 있고요.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저희 하마TV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가장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에는 영상에 담긴 현장 말고도 500개 이상의 현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꼭 맞는 꿀매물을 언제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집 보러 가시죠. 네, 흑곰입니다. 네, 이번에는 춘희역과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의 실내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현관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전실이 보이고요. 전실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성인 두 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요. 정면으로 해서 좌측 신발장이고요. 전신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네, 신발장 밑으로는 역시 자주 신는 신발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보면 일괄 소등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은 통유리로 미닫이에요. 슬라이딩 도어. 한 번에 쫙 열고 들어서면 거실이 먼저 보입니다. 거실 사이즈. 거실 사이즈예요.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커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화면에 다 담아지지가 않네요. 그 큰 크기가. 거실 오른쪽으로 4번 방이 있습니다. 4번 방 사이즈. 4번 방 사이즈입니다. 침대, 조그만 침대 하나 넣고요. 책상 넣고요.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4번 방 옆으로 1번 방이 있습니다. 1번 방 사이즈. 1번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습니다. 1번 방 화장실로 가볼게요. 1번 방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드레스룸 입니다. 화장대가 안으로 가 있어요. 들어가서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사이즈가 꽤 넉넉합니다. 포지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나가보는데 화장실과 우리 요 화장대 있는 드레스룸을 어떻게 들어가냐. 붙박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른 거는 다 붙박이장이죠. 요 안에 열어보면 장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장롱인데 요 문을 탁 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로 갈 수 있고요. 화장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을 나가볼게요. 안방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주방이 보입니다. 주방, 주방 사이즈, 냉장고 자리, 그리고 식탁, 그리고 우리 기역자 싱크대입니다. 수납 공간들 다 잘 되어 있고요.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 이렇게 전자레인지, 오븐 기능이 있는 전자레인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될 겁니다. 싱크볼 크기. 우리 주방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2번 방 들어가는 길이에요. 2번 방. 2번 방 크기. 2번 방 크기 이 정도 되죠. 2번 방 안에 실내 베란다가 있습니다. 실내 베란다. 실내 베란다가 있는 2번 방이었습니다. 3번 방으로 가볼게요. 3번 방 가는 길에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 여기가 이 정도 나오고요. 역시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 우리 이 방에도 실내 베란다가 보이죠. 방 사이즈는 요만하고요. 실내 베란다 크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을 다시 한번. 자, 거실 크기가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거실이 더 커 보이실 거예요. 거실에도 역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4번 방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4번 방 사이즈만. 4번 방에 있는 것은 짜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나가 볼게요. 테라스 크기. 테라스 크기가 이 정도 나옵니다. 조명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앞으로는 가리는 거 없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이 정도 테라스면 화단도 꾸미고 테이블도 놓고 우리 자녀분들 여기에서 뛰어 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차 한잔 하시기에도 아주 적당하고요. 뭐 여름이나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하마TV는 언제나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마TV의 꿀매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흑곰입니다.